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치는 되었는데 뭔가 계속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주도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에 부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NIH 소속 한국인 신경과학자 임영화 박사도 참여를 했는데요. 임영화 박사를 만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뇌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화입니다. 저는 미 국립보건원 산하 신경계 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연구 중인 한국인 박사님이신데요. NIH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NIH는 메디컬 리서치를 수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보건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 기관입니다. NIH에는 27개의 산하 기관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기관은 특정 질병에 초점을 맞춘 연구 아젠다를 가지며 자체에서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모든 주에 있는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NIH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간단히 소개하면 바이러스 유전자 형질 전환 동물 모델에서 정상 동물과 비교해서 뇌신경계의 병리학적 변화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항체 치료 또는 유전자 치료 등의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볼라, 지카,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로 인한 뇌 병리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난 연구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뇌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구 결과는 2021년 1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하였는데요.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연구는 2020년 뉴욕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점에 집 혹은 지하철을 등지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19명의 환자들의 부검 뇌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출력 MRI 촬영 결과 뇌의 여러 영역에서 주변부보다 밝거나 또는 어두운 반점으로 나타나는 병리적 소견을 발견하였고, 그 병리 부위들을 잘라서 형광 염색법으로 검사하여 혈관 안에서만 존재해야 할 혈청 단백질과 면역 세포들이 뇌실질에 존재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뇌 미세혈관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뇌를 분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감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뇌에서 병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저희 연구팀은 코로나로 인한 신경 염증성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검시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접촉을 하였으나 쉽진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뇌 부검은 제한된 경우에만 이루어졌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많은 환자가 생기고 주증상으로 후각 및 미각 상실을 보고하면서 뇌신경계가 연관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에 힘이 실리면서 우리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롱코비드 환자에서 신경계 증상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기전을 설명하여 치료를 계획하는 데 뇌부검 조직의 연구는 필수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후속 연구, 이번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뇌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선행 연구에서 뇌 미세혈관 이상 징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필두로 많은 후속 연구들이 발표되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 뇌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뇌 기능 장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상의 기전은 알지 못했습니다. 감염 환자의 뇌에서 바이러스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뇌혈관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면역계의 과도한 활성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는 가정하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기전은 무엇인가를 탐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MRI상 이상 소견을 보다 뚜렷하게 보였던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9명 환자 모두에서 심각한 뇌혈전과 뇌혈관 손상의 증가를 발견했습니다. 뇌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는 혈관과 뇌조직 사이에 단단한 장벽을 형성하여 엄격하게 혈액과 뇌조직 사이 여러 가지 물질의 통행을 조절함으로써 뇌의 유해물질이 도달하는 것을 막는데 뇌혈관, 내피세포 손상은 뇌혈관에서의 혈전을 일으키고 혈액에서의 혈장 단백질의 누출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혈전이 생기고 혈장 단백질이 누출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중 형광 염색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우리는 흥미롭게도 부채 시스템의 연관성을 알아냈습니다. 부채계는 선천성 면역계의 일부로서 혈청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부채인 인자들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요. 평소에는 부채 인자들이 몸 안에서 비활성 상태로 순환하고 있으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항원, 항체,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고 이 복합체의 반응에서 부채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된 부채계는 포식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것을 돕거나 혹은 이미 감염된 조직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팀은 코로나 감염 환자에서 부채계가 활성화되면서 뇌, 혈관, 벽, 내피세포의 표면에 여러 활성화된 부채 인자들로 구성된 막 공격 복합체가 축적되었음을 알아냈고요. 이러한 막 공격 복합체는 내피세포의 염증을 일으켜 조직을 손상시키고 이렇게 손상된 뇌, 혈관, 벽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에 혈전이 형성되었습니다. 동시에 손상된 혈관에서는 혈장 단백질과 면역세포가 혈관으로부터 뇌실질로 유출되어서 결국에는 뇌실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뇌실질 내 신경교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마침내는 신경세포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조직 면역염색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 중에 유전자 이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관여를 할까요? 잘 알려져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의 심각도나 양상이 다각도로 나타나죠. 따라서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 그러한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른 병리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감염 환자에서 유전체를 대조군과 비교 분석해서 향후 연구에 유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형성했고요. 그 결과 내피세포가 손상된 뇌 영역에서 300개 이상의 유전자 발현이 감소한 반면에 6개의 유전자 발현은 유의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들 유전자는 산화 스트레스, DNA 손상 또는 대사 조절 장애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로 인해서 롱코비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에 의의 부탁드릴게요. 우리 연구를 통해서 뇌에서는 바이러스 존재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그 미세 뇌혈관의 손상은 코로나 감염으로 유발된 면역 반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롱코비드 환자에서는 아마도 우리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면역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면역 조절 요법이 롱코비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후속 연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롱코비드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 조절 요법을 실제로 사용한 그런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보다도 가볍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는 개인마다 그 유전적 소인 및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 결과처럼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뇌세포 손상이 일어난다면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